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무름병 치료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말 농장이나 도시 텃밭에 일찍 심은 배추에게 무름병이 발병하여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꾸는 배추도 한 포기가 무름병이 걸렸습니다. 배추밭을 살피던 중 배추 한 포기가 이상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배추 뿌리 부근 겉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무름병이 된 것입니다. 배추 정식한 지 한 달 남짓된 배추가 무름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배추 무름병의 증세는 처음에는 뿌리의 윗부분에 갈색 병반으로 나타납니다. 병이 진전되면 배추 속과 뿌리 아래쪽으로 점차 썩어 내려가는 병입니다. 병든 뿌리는 전체가 물로 썩으며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다행히 배추 한 포기 외에는 다른 배추는 괜찮았습니다. 병든 배추는 즉시 뽑아서 밭과 멀리 떨어진 곳에 폐기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채널을 통해 배추 무름병과 뿌리 혹병의 혹병 예방과 치료 방법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꾸는 배추가 무름병이 든 것입니다. 지난해도 무름병이 와서 배추 농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토양 작업을 하면서부터 철저하게 무름병과 뿌리 혹병에 대비를 했습니다. 발병 원인을 분석해 보니 지난해 무름병이 발병했던 그 자리에 다시 배추를 심었고 배추가 한참 자라는 시점에 두 차례 태풍이 몰고 온 많은 비를 맞았으며 그리고 예년보다 배추를 빨리 심어서 배추가 무르게 자라지는 않았지만은 많이 자라서 통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름병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기온에 자주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은 배추는 여러 영양소 중에서 질소 성분을 많이 흡수하여 배추가 웃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웃자란 배추는 약하기도 하지만 옆에 배추와 닿아서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무름병이 발병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지난해에도 배추를 일찍 심어서 웃자란 배추들이 무름병이 많이 발병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5일 이후에 늦게 심은 밭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배추를 늦게 심어야지 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제 채널의 많은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께 배추 영상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심은 것입니다. 올해도 배추를 일찍 심어서 배추가 많이 자란 배추들이 무름병이 이미 발병을 했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발병을 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빠르게 대처하면은 얼마든지 건강한 배추로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름병 치료제로 두 가지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추를 반쯤 묶어주었습니다. 무름병 치료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무름병 치료제로 세균탄이라는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두사균과 혼용을 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20리터 물 한 마리에 세균탄 40g을 탑니다. 40g이면 농약을 살 때 주는 큰 스푼으로 두 스푼입니다. 그리고 모두사균도 40mg입니다. 뚜껑으로 가득 채워서 한 뚜껑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살포합니다. 살포할 때는 무름병이 처음 발병할 때 배추 뿌리 부근 겉잎에서 발병하므로 약물이 겉잎 아래쪽까지 충분히 흘러내릴 수 있도록 살포를 해야 합니다. 배추가 많이 자라서 땅을 덮었다면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통풍을 위해서 반쯤 묶어줍니다. 뿌리 부근 땅에도 뿌려줍니다. 많이 자란 배추를 절반 정도만 묶습니다. 배추가 이 시점에 광합성 작용을 통해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이므로 완전히 묶으면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약 살포는 5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하면 무름병 확산을 차단하고 좋은 배추 수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장 배추밭에 무름병이 한 포기가 들어서 그 무름병 치료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치료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배추가 이제 딱 한 달 된 배추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아주 좋은데요. 며칠 전에 지금 배추 물을 주기 위해서 나와서 낮에 나와서 봤더니 배추 한 포기가 조금 시들시들하고 또 조금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서 가서 살펴봤더니 배추 한 포기가 무름병이 들었었습니다. 작년에 이 밭에 배추가 무름병이 들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토양 만들기서부터 무름병을 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배추가 지금 뭐 아주 무르게 자란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지금 단단하게 자랐는데 지금 무름병이 들었습니다.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태풍이 몰고 온 그 비바람과 잦은 그 비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한번 무름병이 들었던 곳이라 그 세균이 잠복하고 있다가 지금 날씨는 덥고 또 비가 자주 오니까 이렇게 그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것을 얼른 뽑아버리고 지금 10회아로 있던 배추를 하나 심었는데요. 뽑은 배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추가 지금 무름병이 들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뿌리 근처에 갈색으로 변하면서 점차 가운데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거든요. 제가 뽑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가운데는 썩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뽑아서 이렇게 한 하루 이상 놔둔 사이에 이렇게 지금 가운데까지 완전히 썩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썩으면은 아주 냄새도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치료제를 치료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고 또 지금 배추가 이렇게 많이 자라면서 벌써 옆에 배추하고 이렇게 붙으면서 통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배추를 반쯤 이렇게 묶어서 약간 통풍이 되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배추를 결구 배추를 반 묶으니까 지금 밑에 바닥이 보이면서 통풍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추도 이렇게 반쯤 묶었기 때문에 속에까지 충분히 이렇게 햇빛을 받을 수 있고 그 방제약으로 쓸 농약은 바로 이 세균탄이라는 이런 그 농약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 농협을 통해서 나온 농약이고요. 지금 이것만 뿌려도 됩니다. 이것만 뿌려도 되는데 요에서 나오는 모두싹균 이 세균을 이렇게 그 방제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모두싹균하고 이거 한 스푼이 20g입니다. 그래서 이것 물 한 마리에 지금 이거로 지금 두 스푼을 갖다면은 40g이 됩니다. 지금 약은 이렇게 수화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약이 아니고 가립으로 되어 있네. 예. 과립. 유기농 항생제, 유기농으로 이렇게 지금 세균을 잡을 수 있는 모두싹균입니다. 모두싹균. 나라 바이오에서 나오는 모두싹균. 이것은 지금 농약을 타기 때문에 이것만 할 때는 지금 약 한 60mg 정도 탑니다만은 이 농약을 함께 썼기 때문에 한 뚜껑 40mg을 탑니다. 40mg 같으면 한 뚜껑입니다. 가득 채워서 무름병은 지금 이 뿌리 근처에서 지금 갈색으로 변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 겉에서부터 썼기 때문에 여기 겉에 이렇게 약물이 충분히 들어가게끔 이렇게 뿌려줘야 되고 또 지금 이 뿌리 근처에도 땅에도 이렇게 뿌려주면은 좋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병 치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